반찬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리 손에 잡히질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직장 생활 이후에는 힘들고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의 저녁은 시켜먹고 반찬 사먹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찬 만들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일 1찬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소풍 김밥을 싸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도 온 주방은 초토화되고 김밥은 다 터지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면 숙딱 김밥 하나 말아내는 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육아휴직인데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살고 있는 경주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경주에 20년째 살고 있지만 불국사 딱 한 번 갔었거든요. 남들은 일부러 찾아오는 여행지인데 저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미뤄뒀거든요. 딱히 준비 없이 갔는데 마침 해설사님이 단체 여행객들에게 문화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행객처럼 아이들과 어디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곳저곳 설명을 듣는데 아이들이 어려울 텐데도 저보다 집중해서 듣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었으면 못했기 학교에서는 투어 체험도 신청하고 녹색 어머니 분석을 하고 참가할 수 없어 들어갔습니다. 학교 수업과 부모님 참여하는 것보다 즐기고